자,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육군사관학교가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 중에서 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이념전쟁용 부관참시를 멈추라며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고 광복회 회원들도 묘역을 찾아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전쟁영웅 형상 철거 계획 전면 백지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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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오늘 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흉상 이전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족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워크숍을 마친 뒤 홍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상 이전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 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흉상 이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에 가입했고 독립군이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홍 장군을 포함한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세웠습니다.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련군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인물의 흉상은 있어선 안 된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